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아일랜드의 극작가인 조지 버나드 쇼우는 명언 제조기라고 불릴 만큼 입당가였습니다. 그는 희망을 품지 않은 자는 절망할 수도 없다. 유행이란 사람들이 만들어낸 전염병일 뿐이다. 자유는 책임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유를 두려워한다란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묘비에 이런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지. 영화 지옥의 묵시록 원작 소설인 암흑의 핵심을 쓴 조셉 콘라드는 생전에 악을 행하는데 초월적 존재를 끌어들일 필요는 없다. 인간은 독자적으로 모든 악행이 가능하니까라는 말로 콩고 식민지의 부당성을 세상에 알렸고 자신의 묘비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수고를 마친 뒤에 수면, 폭풍우 치는 바다 이후의 항구, 전쟁 이후의 안식, 삶 다음의 죽음은 큰 기쁨이다. 영국의 총리 겸 국방장관을 지낸 윈스턴 처칠은 초등학교 시절 생활기록부에 품행이 나쁜 믿을 수 없는 학생으로 의욕과 야심이 없고 다른 학생과 자주 다투며 상습적으로 지각하고 물건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성적도 하위권인 학생이다. 다만 역사 과목만은 뛰어나다고 적혔던 낙제생으로 사관학교도 3수만에 합격합니다. 그런 그가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경험을 기록한 제2차 세계대전이란 역사 저작물로 노벨 문학상까지 수상하게 됩니다. 그는 생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해봤자 소용없다. 필요한 일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성공해야만 한다. 포기하지 않으면 인생은 당신 편이다 라는 말을 했고 자신의 묘비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나는 내 창조주를 만날 준비가 되었다. 창조주께서 나를 만나는 큰 시련을 견딜 준비가 되셨는지는 다른 문제지만. 1917년 10월 15일 아침 파리 교회에서 한 여인이 총살되었습니다. 총살 직전 씌우려던 눈 가리개마저 거부한 채 그녀는 12명의 사수 앞에서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던지고 알몸으로 섭니다. 그녀는 암호명 H21, 가명 마탈이라고 불리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죄목은 1차 세계대전을 벌이고 있던 프랑스와 독일을 오가며 정보를 판 이중간첩 혐의였습니다. 당시 마타하리를 재판한 프랑스 판사는 그녀가 독일에 판 정보가 프랑스 군사 5만여 명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리게 했다라고 판결을 합니다. 1999년 비밀 해제된 영국의 제1차 세계대전 관련 문서에는 마타하리가 군사 정보를 독일에 넘겼다는 어떤 결정적 증거도 없으며 마타하리가 실제로 스파이였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때 유럽을 들끓게 한 만인의 연인이었으며 미모를 바탕으로 한 스파이 행각으로 총살당한 드라마틱한 인생을 산 이중간첩 마타하리는 자신의 묘비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마가레타 거트루이다 젤러, 이것이 바로 그녀의 본명입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은행원이란 직업을 가져야 했으나 글을 간절히 쓰고 싶던 자신의 꿈, 독일인이었으나 유대인 출신이라는 낙인, 그 현실과 이상의 괴리에서 늘 고독과 외로움을 안고 살았던 소설가 프란츠 카프카는 대표작 변신을 통해 인간 운명의 부조리, 인간 존재의 불안을 통찰하며 실존주의 문학의 선구자로 평가받습니다. 그는 생전에 아니오와 예를 똑똑히 말할 줄 모르면 남들은 진정한 사실을 꿈에도 알아주지 않는다 라고 말했고 자신의 묘비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내면을 사랑한 이 사람에게 고뇌는 일상이었고 글쓰기는 구원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한 형식이었다. 정규 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던 발명가 게일 보드는 독학으로 측량 기술을 배워 큰 돈을 번 후 여의도의 두 배가 넘는 땅을 사들여 농장주의 꿈을 키우며
지역신문사도 운영하던 잘나가는 30대 사업가였습니다. 그러나 무리한 사업 투자로 51세 나이에 쫄딱 망한 보드는 여객선에 실은 젖소가 멀미를 하는 바람에 젖이 나오지 않아 아이들이 굶주린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고 2년간의 연구 끝에 오늘날의 농축 우유를 개발합니다. 남북전쟁으로 큰 인기를 얻게 된 이 우유로 보드는 여생을 백만장자로 살다 세상을 떠납니다. 그는 자신의 묘비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나는 시도하다 실패했다. 그러나 다시 또다시 시도해서 마침내 성공했다. 영국의 젊음과 반항의 상징이자 낭만주의 시인이었던 조지 고든 바이런은 생전에 차일드 헤럴드 술래란 시로 엄청난 찬사와 인기를 누리게 된 소감으로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유명해져 있었다 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묘비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그러나 나는 살았고 헛되이 살지 않았다. 걸레 스님, 미치광이 중을 자처하며 파격적인 삶을 살았던 우리나라의 중강 스님은 자신의 묘비에 에이, 괜히 왔다 간다 라고 적었고 우리 시대 마지막 순수 시인으로 평가받는 시인 천상병님의 묘비에는 그의 걸작 귀천의 한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16대 대통령이자 인권 변호사였던 노무현 대통령의 묘비에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묘비에 어떤 글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자신의 묘비에 남기고 싶은 글을 마음에 간직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남아있는 우리 삶의 소중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저는 제 묘비에 이런 글을 남기고 싶습니다. 자유롭고 싶었는데 이제야 자유롭게 되었구나.